예, 180페이지 맨 밑에 판례. 그 판례를 한번 끝까지 읽는 힘을 한번 키워보세요. 판례를 그냥 결론만 딱 보지 마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꾸 뭐요? 읽는 힘. 자, 그 읽다 보면 한 두째 줄까지 읽다가 앞에 지문 뭔지도 까먹죠. 아, 괜찮아. 도전해. 다시 또 하면 세 줄까지 읽다가 첫 번에 까먹고, 네 줄까지 읽다가 두 번째, 계속 다시 처음 반복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스스로 뭐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만약에 내가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다른 판례 읽는 것도 그때부터 힘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공부는요, 약삭 빠르게 요약된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끔은 좀 미련하게, 불편하게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 몸도 자동차 맨날 타고, 좋은 차 타가지고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너무 편하게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건강이 뭐야?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록 돈은 없지만, 예? 걸어 다니고 불편하지요. 내가 원하는 건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야?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불편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판례를 한 번씩 가끔 뭐 하세요?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제목은 뭐죠? 그러면 그게 매매계약이야, 소비대차야? 그 매매계약에 제3자 약간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제3자라는 계약에서, 그 다음, 유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유약자가 갑이고, 제3자가 병이죠? 그럼 이게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 효력이 유약자와 낙약자의 법률관계, 갑하고 을,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미치지 않죠. 소비대차는 갑하고 병 그들의 문제고, 을이 보는 사람은 갑이지, 갑병관계는 아니죠? 자, 문장 들어갈게요. 제3자로 한 계약, 매매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묶어야 되겠죠? 요약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 이른바 무슨 관계? 대관계, 소비대차의 효력이 제3자간 계약,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누구하고 누구?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관계, 성립 효력의 영향을 뭐 하지 않으므로,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한번 끊고,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세의 법률관계, 가로 묶어야 되겠네. 요약자하고 누구요? 수익자의 법률관계, 소비대차지. 소비대차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 병에게 뭐 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럼 이 얘기죠.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이 수익자하고 요약자란 말이야. 소비대차 문제 가지고 뭐할수 없고, 항변할 수 없다. 또그 다음에 누구도, 갑도 뭐라고? 갑도 대가관계가 바로 뭐야? 소비대차라면 이 갑도 어디 문제 가지고? 갑도 바깥에 있는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 문제가 있는 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예? 을한테 채무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갑이든 을이든 소비대체 문제를 갖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랑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혼자 읽을 때지 뭐 자꾸 까먹고 압박 안 맞고 그렇잖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서 요게 이해가 되면 제3자라는 계약을 내거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가 중요하잖아.
반드시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제 3장 반드시 나와요. 그럼 이제 읽어가지고 하나 해볼게요. 갑하고 오라고요. 지금 짜고 계약을 해요. 뭐하고? 자, 여기 A라는 채권자가 갑의 이 부동산을 뭐해서 강제 집행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 재산을 빼돌려야 돼. 그 친한 친구 오라고 해서 무슨 매매해요? 아니, 서로 과장 매매 통정을 표시하여 계약하죠? 계약하면 갑은 뭐가 되고요? 매도인이 되고 을은 매수인 되는데 여기다가요 대금은 예? 대금은 을이 병한테 준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무슨 조항? 제3자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서 지금 뭐하고 한 거야? 지금 진짜 매매한 거야? 거짓 매매한 거야? 거짓 매매했단 말이야. 에? 그럼 우리 만약에 이게 토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뭐야? 돈을 1억을 갖다가 누가 누구한테 준다? 이것도 가짜지. 이게 매매니까 이게 을이 진짜 준다는 거야? 그냥 형식상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야. 적어놓은 것 뿐이라고 7월 1일 날 이렇게 계약한 거란 말이야. 제3자 약관 들어가 있지. 그럼 제목이 뭐야 이게? 제3자를 위한 매매 계약이야. 근데 자기들끼리 가장이지 몰라 사람들은. 제3자 계약일 뿐이지. 그럼 이 사람이 7월 15일 날 이렇게 제3자 약관 들어갔는데 진짜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주는 거 아니죠. 이거 유효야 무효야? 아니 가장이니까 108조 짜고 한 건 뭐다?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들이 채권 채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여기서 무슨 말 없어. 채무 불이행 없고 무슨 위험부 이런 거 없는 거야.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7월 1일 했는데 갑자기 7월 며칠 날 7월 며칠 날? 15일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아니 병이 와가지고요 누구한테? 을한테 뭐 달라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가정 해보는 거야 지금 가정 해보는 거야. 그럼 이때 병이 을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병이 을한테 나는 108조 2항에 너희들의 무효 관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다 선이 제3자다. 따라서 너는 뭐를 가지고 갑갈의 계약에 뭐가 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 돈 내놔라는 얘기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을은 뭐라고 반격해야 돼요? 을이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반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주장에 병은 뭐라고요? 자기가 무슨 자? 이렇게 주장하잖아. 이 주장에 반격해야 돼요. 말 잘했다. 네가 선이 제3자라고 너는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선이 제3자가 아니다.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이 7월 1일 무슨 계약 이 가장 매매 계약 후 나타난 자가 나타난 제3자가 아니고 너는 뭐 할 당시부터 이 가장 매매할 때부터 제3자 약관 안에 있었던 형식적인 제3자일 뿐이다. 따라서 너는 무슨 자가 아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야 이거. 원래 둘이 뭐 한 건데 가장 매매에서 그냥 형식상 그냥 이렇게 제3자 약관 들어간 매매 계약일 뿐인데
갑자기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우리 뭐야 황당할 거 아니야. 병은 아 나는 선이 제3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막혀야 돼요? 이 계약 후에 새롭게 나타난 자가 아니고 이 계약할 때부터 그냥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너는 무슨 자가 아니다. 3자로 해줄 수가 없다. 자 가세요. 108조를 찾아가 보세요. 총칙에 있어, 물권에 있어, 계약에 있어. 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왼쪽 오른쪽 쫙 돼 있죠. 우측 주르륵 내려가지고 맨 밑에 별 3개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별이죠. 가장행위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누구? 무슨 자가 아니다. 그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갑 점점점점점점점점 을 그러면 그 점점 위에다가 뭐 써야 돼요? 가장 매매. 둘이 무슨 매매 했어요? 가장 매매 했죠? 자, 그 밑에다가 대금. 대금은 을 화살표 병. 밑에다가 써요. 밑에다가. 대금 밑에다가 을 화살표 병이죠. 그럼 둘이 무슨 계약하면서? 가장 매매하면서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을이 병한테 준다라고 약속한 거죠? 이게 한 묶음이지. 그럼 이 병은 어떤 사람이야? 가장 아니 매매 계약 당시 계약서 안에 있었던 자지. 그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하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매매 제3자 약관 들어가 있는 가장 매매 있지. 제3자 약관 들어가 있는 가장 매매 있을 때 이 제3자는 선이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있는데 제3자라는 계약인데 그 계약이 가장 매매야. 그럼 수익자 들어가 있겠잖아요. 그 수익자는 을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을하고 연결된 새롭게 이관계 맺은 자가 아니지. 갑이 단지 뭐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 제3자는 뭐가 아니다? 108조 선의 3자가 해당이 안 돼요. 거기 있는 제3자이다 아니다 있죠? 맨 꼭대기 위에다가 특 A 특 A급 문제야. 무슨 급 문제요? 특 영어로 A 한글로 급. 무슨 문제라고요? 특 A급 문제라고.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A급 상급이야. 상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20%가 나와요. B급 중정도가 60%가 나와요. 제 C급 하 20%가 나와요. 그러면 점수가 다 해서 몇 점이에요? 100점이라고요 그럼 특 A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A급보다도 더 어려울 때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굉장히 어렵다고 낼 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 잡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학교가 어디? B하고 뭐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 개념만 있으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렵게 공부하는 거야. 진짜 어렵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뭐야? 초점 어디다 맞춰서? 여기다. 그래서 여기 기본 개념 맞춰가지고 여기다 열심히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미련하게 어디다 갖다 목숨 걸고. 20점 위에 있는 거니까 20점 맞으려고 9, 10호를 다 혼 생명을 다 불어넣고 있어. 몇 점 맞으려고? 그럼 밑에 거 다 엉망이야. 아니 방향이 잘못되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아침에 늦어가지고 혹시 단추 끼다 보면 옷이 이상한 경우 있어 없어? 뭐가 잘못 꼈어? 완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초점을 잘 놓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공부는 여기 있는 거야. 비하고 뭐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있죠? 예? 기출문제를 잘 푸시면 여기까지 가. 그래서 제 강의는 전부 다 여기 맞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제 기본 개념을 뭐 알아? 정확히 하란 말이야. 자, 매매하고 소비 대체가 있었죠? 어디다 제3자금 붙였어? 매매하면서 돈을 지가 안 받고 병한테 주라고 누가 요청했어? 갑이 요청했단 말이야. 왜 지가 대금을 안 받고 제가 받을까? 그들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소비 대체. 그러면 을은 계약한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아, 지가 갑하고 계약했지. 병한 건 아니잖아. 그럼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병한테 항변하는 거지. 을이 갑병 간의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는 안 된다. 그 판례를 거기다 문장으로 표시한 것 뿐이야. 다시 원위치 180페이지.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무슨 대차, 소비 대차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기본 관계하고 무슨 관계, 대가 관계를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181페이지에 3번.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응? 낙약자가 누구야? 우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누가 화를 내겠어요? 갑이 화를 내겠지. 그러면 을이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결국은 을이 얘한테 뭐 안 준다는 거야? 돈 안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돈 문제니까 지책이 있어요? 불능이 있어요? 지책이니까 이제 갑은 이 사람 또 뭐야? 빨리 상당 현장에서 빨리 뭐야? 최고 하겠죠? 야, 빨리 누구한테 돈 주라. 병한테 주라. 그죠? 병은 계속 난리 칠 거 아니야? 안 준다고. 빨리 주라. 그러다 안 갖고 와.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 안 했다 어떡합니까? 끝내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낙약자 을에 뭐가 있으면 채무행위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뭐죠? 제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뭐예요? 수익자는 갑을 매매 계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지. 단지 수익자이니까 갑을 매매 계약에 끼어들어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한 해제 효과 있죠? 무슨 채무권이 없다. 그러니까 낙약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누가 하는 것이니까? 유약자 갑이 하는 거니까 해제 결과인 원상회복은 누가 요구하는 거야? 요약자가 할 문제지. 수익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쓰지 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 의사표시를 한 누구는 수익자에게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유약자가 계약을 뭐 하면? 자, 이 해제가 법정 해제야? 약정 해제야? 해약금 해제야? 응? 그러니까 약정 해제야? 법정 해제야? 해약금 해제야? 법정 해제이잖아. 아까 법정 해제권 위에다가 아까 채불 쓴 적 있잖아요. 법정 해제를 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뭐 하시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원래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주잖아. 그러니까 본래 급부가 바뀐 거야.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쓰지 마세요. 낙약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요? 채무 뭐죠? 자,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요? 또 어디서 안 했던 소리 나와. 계약했죠? 유효 무효?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채무를 이행하자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죠? 자, 이때 요약자 갑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뭐 한다? 해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에서 나타난 해제 효과 있죠? 무슨 회복해달라?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 무슨 자는? 수익자는 해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안 되겠지. 대신 채불로 인한 무슨 배상이 있어? 수익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요약자는 해제해서 무슨 회복? 원상회복하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는 못하고 수익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급부에 가름하는 2차적 급부란 말이야.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해도 판례의 태도. 쓰지 마세요. 쓸 거 없어. 해결합니다. 자, 요약자를 잘 보세요. 보여요? 원상회복할 때 글자 보여요? 예? 수익자 할 때 글자 보여요? 보입니까? 결론.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옷 시옷. 어디다가? 맨 밑에다가. 이 글자 쓰지 말고 이 글자 쓰지 말고 요렇게만 해놓으라고. 어디다가? 제 3절 연결하면 그거 딱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마칠 수도 있겠죠. 요약자 뭐 할 수는 있어도 생각하세요. 손해배상 없다 기억해. 괜찮아. 수익자 원상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배상? 그래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로 일치하고 시옷은 뭐다? 시옷. 아까도 뭐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 응? 어디서나 아까도 있었네. 이거 이거 있었고 여기 있었네. 이렇게 그 쌍무 계약은 유상. 유상이 쌍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팔레트입니다. 이거 쓰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이거 보면 왜 보면 되잖아. 단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갑을병 나왔을 때 저 유약자 수익자 나와주면 좋은데 유약자 수익자는 없고 갑을병 나왔어. 그건 몰라 나도. 포인트 알아서 다 펴준다고 어떻게 이걸. 굉장히 헷갈리는 판례죠. 그러니까 뭐야, 원래 법정 해제하게 되면 그 밑에 항상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잖아.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있잖아.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의리 계약 안 하면은 요약자 할 수 있는 건 뭐야, 해제에서 원상회복 때리는 거고 손해배상 누가 때린다? 수익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 연계약도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몇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물. 자, 계약의 효력 있죠? 항변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제3자 연계약 하나, 법정해제 하나. 앞 페이지에 뭐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있잖아요. 이건 같이 묶어서 나와. 불능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테마는 뭐예요?
원시업 불륜과 무슨 불륜? 원불은 개체상. 허발적 불륜,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이행 불륜. 채무자한테 잘못 없으면 위험 부담. 기억하시고, 제 3자라는 계약은 가면서 그냥 동그라미가 굴러서 동그라미로 가고, 시옷이 시옷.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